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광고 미디어. 광고 미디어요. 이 요즘에 드는 생각이 넷플릭스 때문인지 광고와 관련된 또 섹터가 다시 한번 또 주도주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 짜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광고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다 하향됐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광고에 대한 비용을 광고를 안 하고 광고 비용을 줄인다라고 너무 선입견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의 어떤 이 구매자가 그 최종 구매까지 하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가 원래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낮추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리텐션이나 재구매까지에 대한 이 기업들의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꺼이 좀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한 비용을 급격하게 낮추는 거는 좀 한정돼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비중이 전체 광고의 지금 53%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이상의 떨어지는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이 디지털 광고 쪽에서의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그런 구매는 지금 현재 기업들마다 높아지고 있는 수요가 많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우려감이 이 광고 기업들, 뭐 특히 좀 네이버 이런 또 이런 네이버나 이런 검색 광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많이 주가 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오히려 좀 저평가 국면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광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광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성우 사장님께서는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제한되는 것뿐이지 광고 시장 자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수요와 관련된 단가가 죽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제일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제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캡티브 비중, 그러니까 계열사 광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 고객사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뭐 분기로 봤을 때도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경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제일계획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내수 쪽보다도 지금은 이 유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유럽을 포함한 북미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 부분도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전통적으로 이 제일계획도 그렇고 이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비수기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 3분기 제일기획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00억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비수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전에는 이 ATL, 그러니까 오버 더 라인으로 해서 뭐 TV나 그리고 라디오, 뭐 신문 이런 쪽에서 매체 비중에서 지금 현재는 비텔이라고 해서 벨로 더 라인, 한마디로 이 전광판 그리고 이 박람회 이런 쪽으로의 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이 일상 회복과 함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광고 제일기획의 이런 매출처는 점점 다양화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안정적 고객사와 함께 추가적인 이런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가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좀 상승하는 거 본다고 한다면 이 경기 방어주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기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PR로 봤을 때 11배 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1기획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네이버처럼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인터넷, 미디어 쪽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뭐 PR을 본다고 한다면 그룹 PR는 지금 확실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를 뭐 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2만 5천 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을 돌파했을 때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 방어주라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장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또 이점일 것 같은데요.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사실은 비수기이지만은 이 3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또 최근 들어서 제1기획이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환율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제1기획은 2만 5천 원대까지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